네, 안녕하세요. 디쉬입니다. 자, 카페 이미 완성된 솔리드에서 솔리드를 빼려고 하는데 NX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인벤터는 없어요. 인벤터는 뭐 좀 다르죠.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에서 솔리드를 뭐 빼는 형식이고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맥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인데 인벤터가 좀 다르죠. 솔리드웍스랑 인벤터는 비슷하고 NX랑 이제 오토캐드랑 이제 맥스나 그 조금 다른데 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인벤터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물체가 있고 그게 스케치를 바로 해서 뭐 돌출하면서 이제 차집합을 할래, 합집합을 할래, 교집합을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이고 뭐 오토캐드나 이제 맥스나 이제 NX 같은 경우에 이제 솔리드 물체를 그려놓고 이제 뭐 뺄 수가 있죠. 인벤터도 있어요. 인벤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 그 차이뿐이 없죠. 쉽게 말해서 뭐 보여주면 뭐 오토캐드라고 예를 들죠. 오토캐드라고. 이게 아니군요. 자, 뭐 이렇게 박스가 있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인벤터 우리가 여기다 스케치를 바로 해서 이제 물체를 빼죠. 이렇게 바로 스케치를 바로 해서 엑스트루드를 하면서 물체를 빼죠. 이게 바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같은 그게 안 돼요. 여기다 뭐 우리가 뭐 스케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다 스케치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동호점 UCS랑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스케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걸 익스트루드 하죠.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더라도 바로 이제 인벤터에서는 바로 빼지는 게 아니라 솔리드 상태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 차집합을 이렇게 빼거나 차집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합집합을 해서 이렇게 녹여버리던가 아니면 뭐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을 해서 이제 교집합을 남기던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솔리드에서 솔리드를 뺀다. 이걸 그 말이에요. 근데 인벤터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굳이 한 번대로 이렇게 두 번 일할 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지.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맥스도 박스택이 뭐 있고 뭐 구라고 합시다. 이렇게 뭐 맥스는 이제 프로블린이라고 하는데 거의 안 써요. 근데 뭐 초보들이나 뭐 쓰는 건데 뭐 여기 있죠. 뭐 합집합해서 이렇게 합집합을 해버리면 잠시만요. 아 이게 프로블린 아 이거군요. 요즘 맥스를 하는 지가 너무 오래서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교집합이고 이게 이제 합집합 녹여버리죠. 그 다음에 이게 차집합이겠죠. 어차피 개념 자체는 3D 어디가 다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솔리드에서 솔리드를 빼는 형식이죠. 근데 인벤터는 우리가 이제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딱 우리 스케치를 한다 치죠. 이렇게 스케치를 뭐 했다 치고 여기에서 이제 뭐 솔리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여기서 차집합으로 뺄래 거리값을 정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전체 같은 걸로 뺄래 합칠래 이제 교집합을 한길래 여기서 바로 되죠. 두 번 일할 걸 한 번으로 해결해 주는 건데 이제 솔리드에서 솔리드를 뺄 때가 한 번씩 생겨요. 나중에 복잡한 모델링 할 때 뭐 국가시험 같은 거 말고 여러분 국가시험 같은 건 뭐 동력이나 뭐 지공고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거의 초등학생 수준 모델링이고요. 그런 거는 뭐 시험 칠 때 국가시험 이제 뭐 기사나 사람께서 칠 때만 그리지 회사 가서 보통 난이도 그렇게 어려운 거 그렇게 안 그리는데 뭐 제품 모델링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렵죠. 뭐 이 힐이라고 칩시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포트폴리오 예제로 만든 건데 제가 뭐 힐이라 치면 이게 뭐
이거는 이제 흔히 솔리드에 솔리드를 인벤트에서 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쪽이 이쪽 모델링이 안 돼요. 요 밑에 보면 이제 휠 요쪽 있죠. 요쪽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하는 이제 차지 더하기 빼기로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얘를 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뭐냐면 회전까지 가야겠네요. 자 여기 스케치를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스케치를 지금 이렇게 했죠. 이걸 이제 레볼버로 돌렸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얘랑 놓키면서 합치 파워로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따로 돌린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갔죠. 이쪽에 뒤에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얘를. 이제 이거 모양이 있죠. 이 모양들이 있죠. 이 모양 두 개를 뺄 건데, 쉽게 말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면. 여기에, 당연히 여기도 얘도 구멍이 나겠죠. 구멍이 나겠죠? 이쪽도 이제 차지법으로 빼버리니까 이게 구멍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밑에 내려보면 얘만 이렇게 구멍이 나버리죠. 얘는 안 나고. 이게 한마디로 이럴 때 필요해. 솔리드 뺄 때.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까지 구멍이 나버리니까.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제를 제가 따로 만든 건 아닌데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모든 CAD는 뭐 인벤트든 맥스든 뭐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든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개만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뭘 배우더라도 금방 배워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CAD가 어차피 다 똑같죠. 뭐 기법들이. 뭐 여기서 한 걸 해볼까요? 자, 뭐 어떻게 예제를 들어야 되냐면 우선은 뭐 저것처럼 비슷하게 봅시다. 자, 얘를 뭐 회전으로 돌릴게요. 뭐 대충. 자, 얘를 돌렸죠. 얘를 돌렸고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 평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여기다 하지 말고 XY 평면에다 합시다. 스케치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스케치를 뭐 대충 해볼게요. 스플라인으로 할까요? 스플라인.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대충 이 정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선으로 여기서 뭐 이렇다고 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는 얘랑 맞아야겠죠. 자,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우리 회전으로 돌리죠. 아래서 뭐 중심 축 찍어서 이렇게 돌리죠.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좀 앞에 이제 공면 모양이 돼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너무 제가 간단하겠네요. 이걸 좀 복잡하게 합시다. 그냥. 이거를 조금 뭐 복잡하게 이렇게 됐고 자 이걸 이제 돌릴 거다. 자 여기서 돌릴 때 우리가 그냥 돌려버리면 이제 얘네들이 합집합이 돼버려서 이제 이 두 개가 한 개로 묶여버려요. 한 개로 묶여버린다고요. 한 개로.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돌릴 때 여기 보면 돌릴 때 요 밑에 보면 이제 세로 이제 얘랑 이제 똑같은 합집합이긴 한데 이건 차집합이고 우리는 아주 모델링 해야 되니까 합집합이죠. 밑에 거는 똑같은 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얘는 부품이 따로 인식이 돼요. 한마디로 이걸로 해버리면 얘 두 개가 한 개가 유니온이 돼버리는 거고 한 개로 돼버리는 거고 쉽게 말해서 뭐라면 일단 뭐 이렇게 물체가 두 개 붙어있다 치면 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얘네랑 얘네랑 이 두 개가 한 개가 이제 저걸 내버리면 묶여버려요. 한마디로 이게 중간에 녹아버리면서 한 개로 돼버리는 거고, 저걸 해놓으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맥스로 치면 어때츠랑 뭐 불리는 개념인데, 어때츠란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두 개가 묶이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따로따로 잡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냅을 걸어서 뭐냐면, 자, 두 개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자, 얘를 제가 블린으로 이렇게 유닛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면서 한 개가 돼버리는 거죠. 어차피 모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쟤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어때츠란 게 있어요. 맥스에 어때츠로 생각. 이렇게 보면 어차피 두 개 모양 똑같아 보여요. 모양 똑같아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 얘는 완전히 덩어리가 한 개가 돼버린 거고, 얘는 아직까지 한 두 개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물체가 이렇게 단위로 한대 치면 두 개가 따로따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잡히죠. 그거거든요. 똑같아요, 개념 자체가. 한마디로 새로 이제 따로 새 솔리드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보시면 이제 모양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다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뺄 때 차이가 나요. 뺄 때 제가 만약에 다시 빼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대충 해볼게요. 대충 여기서 스프라인 복원으로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우선 대충 빼보겠습니다. 대충 자 뭐 이렇다 치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얘를 했죠. 얘를 익스트루드 이제 우리 그냥 말 돌출을 했어요. 차지파 거리가 전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얘 힐을 치면 얘까지 다 빠져버리죠. 얘까지 다 날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얘도 날릴 때, 얘도 돌출을 할 때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고, 거리는 제가 임의로 한 50 정도 할게요. 82 정도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새 솔리드로 만드는 거죠. 새 솔리드 확인. 어떠냐면 지금 물체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얘 한 개, 우리가 처음에 돌렸던 거 한 개, 그리고 두 번째 돌렸던 거 한 개.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빼고 싶은데 이제 익스트루드 할 때 빼야 되는데, 따로 이제 뭐 맥스나 이제 캐드처럼 이제 뭐 차지파 합지파 그런 명령어 따로 없죠. 그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2017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결합이라고 했죠. 결합 보시면 이제 결합을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기준이 뭐냐, 뭐 기준은 이제 얘가 되겠죠. 이거를 돌릴 때 새 솔리드로 돌리고, 자 기준은 이제 얘가 되겠죠. 따로따로 잡혀요. 따로따로. 얘고 이제 차지팝으로 솔리드가 얘다.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얘 둘이만 이제 얘 둘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얘는 무시를 해버려. 왜냐면 이제 지금 전부 객체가 세 개가 따로따로인가.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빼볼게요. 여기서 뭐 기준은 얘 차지팝이고 얘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얘만 이제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빠져버리죠. 맞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 하고, 이게 쉽게 말해 솔리드에 솔리드를 빼는 거죠. 물어보신 대로 솔리드에 솔리드를 빼는. 그러면 이거는 결합으로 하셔야 돼요. 결합으로 이거를 뭐 돌리겠다 하면 뭐 원형 패턴으로 뭐 얘를 돌리면 되겠죠. 원형 패턴으로 뭐 돌출된 거를 회전축으로 해서 한 3개 정도만 빼볼게요. 얘를 선택해야 되는군요. 한 5개, 6개 정도 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지금 따로따로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면 필레 값을 넣을 때 얘는 또 따로 인식을 해요. 여기 보시면 만약 얘랑 필레를 넣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필레가 이 모서리 요쪽이 이게 이쪽이 인식이 안 되죠. 여기가 왜냐면 이제 물체가 아직까지 따로따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한 개 합치겠다 그럴 때는 결합 누른 다음에 아직까지 두 개가 남남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얘랑 해버리면 여기 지금 이 선들이 보이죠.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물체가 두 개가 안 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결합으로 이렇게 뭐 합집합을 하겠다. 그럼 이게 녹여버려요. 녹여버리면 상계가 돼버려요. 상계가 어떻게 돼요? 선이 없어지면 상계가 돼버리죠. 그럼 한마디로 유니온 합집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필렛값이 이렇게 먹죠. 먹죠? 아시겠죠? 이걸 합치고 들어가 놓을 거냐는 저희가 모델링 하다 보면 뭐 이건 합쳐도 되고 안 합쳐도 되고 뭐 아시겠죠? 이런 건 직접 해보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솔리드랑 솔리드를 하면 뭐 이렇게 인벤트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찾아보면 다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개념 알고리즘 자체가 뭐 이거 맥스를 하든 뭐 인벤트를 하든 뭐 카티아를 하든 솔리드웍스를 하든 뭐 다 똑같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 이제 시작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거지. 조금씩 다른 건 툴바에서 조금 다른 거지. 뭐 기능 자체에서 그게 막 크게 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사실 뺀다는 게 뭐 다른 데 가서는 더하기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발 뭐 배워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아무거나 배워 상관없어요. 그냥 잘 배워서 한 개만 배워라면 나중에 회사 가서도 뭐 우리 회사가 뭐 프로엘 쓴다 그래도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툴바나 위치는 조금 다를 뿐이지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미 다 하실 줄 아니까 금방 하겠죠. 자, 아시겠죠? 자, 우수가 내려오면 제일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에 세워서 포트폴리오 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